오해 폭동이 전향을 시작합니다. 원고적격 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는 시험에서는 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제3자 소송을 물어볼 때는 제3자가 타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 형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뭐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그러면 제3자이기 때문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소송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1순환이기 때문에 훈련 차원으로 이 정도 썼어요. 의이 정도 써주고 법률상의 의견 의미와 법률의 범위 한꺼번에 써줬네요.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을 좀잘 써야 돼요. 보통은 실제 시험에서는 처분의 근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처분의 제3자는 왜 3자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이런 법률상 이익 또는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불이익 즉 시험에서는 대부분 근거 법률을 줘요.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A 주식회사에게 처분의 근거법규 이름이 있으면 근거법규를 반드시 써주세요.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좋겠네요. 띄어쓰기를 안 하면서 풍부하게 아주 잘 썼어요. 경업자 소송의 의의점도 써주고, 그 다음에 원고적격 종례 판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에서는 원고적격 이렇게 크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종례 판례 또는 종례 논의에 따라서 이 사건 허가가 특허인지도 간단하게 논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종례에는 기존 업자가 특허를 받은 자면 특허 기업인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고요. 기존 업자가 허가 영업자에 불과하다면 타인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었던 얘기죠. 따라서 이 사건 허가의 법적 성질을 로마자 2번으로 빼든지 아니면 사안과 관련해서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허가가 특허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뭐 이것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최근 판례는 이 과당 경쟁 방지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 과당 경쟁 방지 취지는 참조 조문에서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기 보니까 45조 5항 잘 찾았네요. 네줄 정도 아주 좋습니다. 포섭은 최소한이 네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 1의 해결은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돼요. 자, 원고적격 있는가, 원고적격 인정된다. 이러이러해서 그 정도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지, 이건 뭐 제가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했는데요.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논리는 뭐냐? 상황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논의하는 이유는 원처분주의를 논의하는 이유는 재결주의라면 논란 자체가 없어요. 원처분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19조로 가는 거죠. 19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취소 재결에 의해서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했다. 따라서 취소 재결 자체를 다퉈야 되는 거죠. 게다가 취소 재결의 형성력으로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취소 재결에 의해서 취소 재결의 형성력으로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죠. 소멸합니다. 따라서 취소 재결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취소 재결을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조 단서로 가는 겁니다. 19조에서 그중에 본문이 아니라 단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안은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취소 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상 하자가 19조 단서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타고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는 답안지가 고득점 답안지가 된다. 기억해 주세요. 원초 문제 재결지는 그래서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다루는지를 쓰는 게 중요하죠. 여기 잘했어요. 재결제를 취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원초 문제에 따라서 10구조로 가는데, 사안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 상하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뒤에다 좀쓴것 같은데, 고유한 위법,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문제점, 내용상 위법도 포함되는지. 이런 문제점 써주는 게 좋은데, 이 문제점이요,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인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좀 강조하는 거는 구체적 설명 내용을 썼으면 좋겠다. 이 사건 취소 재결의 주체 형식 절차에 하자가 내용상 하자에 포함된다는 건 이설이 없죠. 내용상 하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다투려고 하는 원고가 자신의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취소재결의 내용상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런 내용상하자가 19조 단서의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는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또는 문제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문제점을 써주면 좀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다 똑같거든, 이게 잘못하면. 검토도 그렇고요. 지금 뭐 일반 논처럼 이렇게 쓰면 잘 썼구나, 굿. 근데 더 이상 안 읽어버려요. 왜냐면 다들 비슷한 내용이 써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해질 겁니다. 학서는 뭐 번호를 붙여주는 게 아무래도 읽기는 편하다. 교수가 읽기를 바라지 않으면 번호를 붙이지 마세요. 그런 방법도 있다. 자, 다음. 나머지.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원초분쟁 재결제를 논의를 지금 했는데, 왜냐면요, 만약에 재결주의를 취한다면 원처분은 소외 대상이 된다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재결주의를 취한다면 재결 또는 이행재결일 때는 이행재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문제가 될수 있을 뿐, 남은 원처분, 당초 처분은 소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써주는 건 의미가 있어요. 만일 쓸 필요 없던 얘기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 소외 대상인데, 설문의 내용이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건 어딘가에 써줘야 되는 거죠. 왜 적극적 변경인지. 왜냐면 이 쟁점 이름을 썼잖아요, 지금.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 소외 대상을 썼기 때문에 왜 적극적 변경인지 정확히 설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제소기간 아주 심플하게 썼는데요. 조문하고 곧바로, 조문은 그냥 20조만 정확히 써주면 돼요. 20조 1항 본문 단서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조문은 가로에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소 기간을 그렇게 많이 쓸건 아니다. 자, 다음입니다. 한이 정도 들여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들여쓰기를 하면 경업자 관계에 있어서 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원고적격이 써졌고 이제 몇 조에 있다, 아예 중간에 그냥 조문이 들어갔네요. 끝에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법률상 의견의 의미, 우리가 이제 워낙 여기는 다 똑같이 쓰는 파트다 보니까 잘안 읽게 되죠. 다들 똑같이 쓰는 파트니까. 법률의 범위, 뭐 여기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처분의 근거법규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설문에 있잖아요. 어디에? 참조조문에. 참조조문도 문제 일부라고 했죠, 항상. 참조 조문을 검토를 꼭 해줘야 됩니다. 경업자 소송인지 이런 걸 논의한 건 상당히 좋았어요. 경업 관계 있다. 이것도 설문 내용으로 좀 구체화시키면 좋겠죠. 구체화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경업 관계 있는지, 뭐 동종 영업에 있고, 허가구역이 뭐 겹치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경계에 있다든가, 뭐 그런 걸좀 구체화시켜주면 좋겠다. 조문 활용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들. 원초분쟁 재결주의, 여기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 재결의 고유한 위법, 차라리 여기를 좀 많이 써야 되고, 이걸 왜 논의하는지를 꼭 검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다잘쓴 답안지예요. 그렇지만 더 눈에 띄는 포인트가 뭔지를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례의 길에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보면은 일반 논의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압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결국 설문의 분석이고, 그 분석 과정에서 왜이 쟁점을 논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다 있었어요. 상황 같은 경우도 적극적 변경 재결의 의미 이런 게 이제 특이하니까 한번 눈이 좀 가는 거죠. 그런 실질이 있다. 불변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답안지는 좀 없는 표현들이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뭐 학설은 그냥 가볍게 어차피 뭐 자세히 읽기도 힘들어요. 변경 명령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후속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둘만 정확히 쓰면 돼요. 판례에 남은 어처분하고 다소의 후속조문설 두 개만 정확히 쓰면 됩니다. 제소기간은 가볍게 써도 되겠어요. 여기는 쟁점을 좀 다른 책과 좀 다르게 좀 구체화시켰네요. 이렇게 목차 구체화시키는 거 좋아요.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잘 썼습니다. 제3자 원고적격 인정 여부. 이게 이제 제목인 거죠.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썼네요. 이렇게 아주 좋네요. 법률상 이해계획 및 법률의 범위,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썼어요. 경업자 수. 뭔가 이렇게 압축을 상당히 잘한 느낌이 드네요. 심플하게.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그렇죠. 과당 경쟁 방지 취지가 있다. 자, 잘 썼네요. 뭐, 사실 이렇게 번호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번호 붙이니까 보기는 훨씬 좋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쓰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큰 목차는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많이는 쓸 필요 없고. 제기를 구해 내용 사자 포함 여부.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여기는 아주 타고 내려가는 걸 상당히 잘했네요. 형성력으로 취소돼서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취소 재결, 즉 인용 재결 자체를 다퉈야 되고 내용성 위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용성 위법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아주 우수한 답안지를 쓰고 있네요. 자, 이 학설은 타 교수님 책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인용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포함되는지 이 부분을 좀더 늘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여기를 좀 많이 썼는데, 근데 박준호 교수님 책 외에는 또이 내용 논의가 거의 교수님들 책에 빠져 있거든요. 내용상하자 포함 여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주세요. 그렇죠. 여기는 좀 압축해도 되겠고, 적극적 변경 명령재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소외 대상을 써줬습니다. 아주 포석은 다들 아주 우수하게 잘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문 내용 같은 거 써주고, 그런데 소결에서 이렇게 설문 내용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 처분 1,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건 앞에서 이미 이렇게 부과했으므로 뭐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라든가. 그래서 후속 처분이 있다든가, 이때 소외 대상이 뭔지 문제가 된다든가, 이건 그냥 앞에서 쓰면 되겠죠. 소결은 결론을 내는 부분이에요. 사안에 대한 논리적 분석 이런 건 앞부분에서 이미 좀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 없는 부분이 껴 있네요. 자, 제소기가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 남은 원 처분이냐, 새로운 처분으로 봐서 후속 처분을 볼 거냐, 논의 실익은 재소견 기산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나눠서 써보는 겁니다. 재판 실무인 판례에 따를 때는 소외 대상을 이렇고 따라서 재결서 정문 송달 시 20조 1항 단서가 재소견 기산점이 되나 후속 처분에 따르면은 후속 처분서 송달 시가 재소견 기산점이 되므로 재소견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걸 써주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선한 답안지 측은 아주 훌륭합니다. 참조할 게 많고요. 제가 얘기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 강약 조절, 이건 사실 3선원 내내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정도만 써도 아주 훌륭한 답안지입니다. 자, 복동이 차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